지구에서 가장 독한 생명체, 물곰의 생존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영하 273도의 극저온에서도, 151도의 고열에서도 살아남습니다. 30년 넘게 영하 20도의 냉동보관되어 동결되었던 물곰이 다시 살아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10에서 20그레이 정도의 방사선에 목숨을 잃지만 물곰은 5700그레이의 방사선도 견딥니다. 이런 미친 생존력으로 인해 나사에서도 물곰을 지구에 사는 생물 중 외계 생명체로 가장 적합한 후보로 꼽았죠. 이스라엘의 무인 우주선은 지구 최강의 동물인이 물곰 수천 마리를 2019년 달에 보냈습니다. 훗날 인간이 달에 간다면 이 물곰이 살아있는지 또 살아있다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특이한 형태로 진화해서 인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얘네 살아있을까? 엄청 세게 부딪혔을 텐데. 그리고 2021년 5월 11일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됩니다. 논문 제목은 엄청 빠른 속도로 부딪힐 때 물곰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계치. 쉽게 말해서 물곰에 총을 쏜 뒤 얘네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부딪힐 때 죽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보통 K2 소총의 5.56mm 총탄의 속도가 초속 960m 수준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은 초속 900m에 육박하는 가스총을 사용하였으니 5.56mm 총탄과 속도만큼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연구진은 연구를 윤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물곰 20마리를 48시간 동안 얼려서 정상적인 활동의 0.1%로 감소시킨 동면 상태로 만든 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총알의 속도를 초속 556m에서 1km까지 서서히 증가시키며 물곰을 총탄에 담은 뒤 모래를 향해 쐈습니다. 언제쯤 죽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이 두 장의 그림은 총알을 맞기 전 물곰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초속 728m의 총알에서도 물곰은 살아있었습니다. 회복해버렸죠. 그런데 초속 901m의 속도로 부딪히자 물곰은 몸이 분리되어버렸어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초속 700m까지는 물곰은 거의 100% 살아남았어요. 초속 800m가 되자 약 40%가 죽었죠. 그리고 초속 900m 이상에서 생존률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물곰조차도 총알의 속도에선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물론 대단하긴 합니다. 물곰의 사이즈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대략 100마이크로미터에서 1mm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커봐야 머리카락 두께 정도로 아주 작은 놈들인데 초속 700m의 총탄이 부딪히는 세계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물곰들이 고양이만을 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곰이 초속 900m의 속도에서 죽는다는 사실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조상이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실제로 에딘버그 대학의 찰스 코켈 교수는 이 연구를 두고 다세포 생물이 얼마나 퍼지기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만약 최초의 지구 생명체가 외계에서 왔다면 걔네들은 운석에 붙어있던 놈들이었을 텐데 보통 운석이 떨어진 속도가 초속 11km입니다. 지구 최강의 생존력을 가진 물곰이 총알 정도의 속도에서 거의 다 죽는데 총알의 11배 속도로 부딪힌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많지 않겠죠. 그런데 많지 않다고 했지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떨어졌던 소행성에 붙어서 살아남은 물질이 40억 년 전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했던 원핵세포가 된 걸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의 대가 중의 대가였던 겔만은 금지되지 않은 사건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 리얼 레더먼은 겔만의 발언을 두고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절대 법칙이라고 말했죠. 40억 년 전 원핵세포가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했듯 달에 떨어진 물곰이 달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대하게 진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건을 물리학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을 가지자고 리언 레더먼은 말합니다. 물리법칙이 어떤 사건의 발생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